할렐루야.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 사람의 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안고 서는 것도, 또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또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제가 겪어봤는데,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도 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뭐 일주일은 잘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눈물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사람이 멍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이 축복 다 따라잡아야죠. 아멘. 그래서 요셉을 보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냥 바로바로 축복이 연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 그 지금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축복을 주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예언은 그렇게 막 좋은 축복이 없어요. 유다의 사자라고, 유다는 그냥 그 유다 자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그런 이제 축복이었지, 어떤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요셉한테밖에, 요셉이,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앉혀놓고 다 축복을 하거든요. 쭉 보면. 그리고 요셉을 특별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축복의 이유가 요셉의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그 축복 받는 건, 우리가 구원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근데 축복 받는 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축복 받는 거, 이 요셉은 하나님께 그 순종함을 다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 개인에게 달려있던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요셉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모든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입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이 그 담을 넘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적어도 네 가지 종류를 보실 수 있거든요. 첫째는 열매 맺는 축복, 22절. 열매 맺는 축복 22절 시작.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축복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열매 맺는 축복.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열매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축복.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가지라고 해서 갈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축복을 가진 가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축복이에요.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활 쏘는 자는 그냥 계속 학대를 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은 도리어 활을 도리어 굳세 개하여서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애굽에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의 힘이었더라.
요셉의 힘이 아니라 권능자의 손, 그 반석의 아버지의 힘이었도다. 그러죠. 도리어 굳세게 그 팔은 힘이 있어서.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이겨내는 축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는 축복.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 세 번째는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업을 물려받는 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탁월한 축복이었어요. 26절 탁월한 축복.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와서 영원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다.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완전히 탁월한 축복. 그러니까 요셉에게 항상 따라왔던 것이 있는데 탁월함이어서 탁월함.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함. 첫 번째 열매 맺는 축복.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 세 번째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 네 번째 탁월함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바로의 궁전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항상 요셉은 탁월했어요. 이 네 종류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그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축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열매 맺는 축복. 그렇죠.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그러니까 이 가지는 열매를 상징하고 요셉의 인생은 많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어. 막 사업을 하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막 열매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려요. 막 그런데 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열매가 없어. 막 사업을 해도 뭐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이제 그의 성품에 일단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외적인 것들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열매 맺는다는 성품.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내적인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항상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였어요. 항상. 무성무성. 근데 일회성 그 열매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열매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상관없이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뭐 요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열매를 하지 않고 가지라고 했어요. 너는 샘 곁에 머무는 가지라.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열매 맺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맺기 때문에 요셉의 그 성숙한 믿음이 계속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더니. 그러니까 첫째 하늘의 복, 그죠? 이로 하늘의 복과 두 번째 깊은 샘의 복, 그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을 먼저 이렇게 먼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다른 복을 줘도 뭐 어떤 복을 줘도 그 속사람은 속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뭐 복을 줘도 복이 안 돼버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막 오히려 손해가 돼요. 복을 줘도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 속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아홉 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 그 훈련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의 1장 2절에 보면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쓰셨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그 위에 범사에 뭐든지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뭐 다른 복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성품을 다루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품을 훈련하셔서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가 요한복음에 배우죠. 가지가 열매를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그냥 말씀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잘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그, 여러분들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쭉 보세요. 그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좀 그 영의 눈이 빨리 열릴 겁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는 이게 환경에 보이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환경 보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말씀, 제가 항상 말했죠. 일본 선교 갈 때도 말씀 붙들고 갔다. 800만 신이 있다고 막 너 두렵게 했는데 말씀으로 그 환경을 쳐내버렸다. 사람들의 말을 쳐내버렸다. 사람들이 두려움 주고 걱정 주고 하는 말들을 쳐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침노해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환경 따라가고 보이는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여호수아 말씀 받고 왔다 그랬죠. 지금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환경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 환경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왔지 어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왔을 때 그 말씀이 환경을 나타내버렸어요.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내버렸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해요. 사역을 해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왔는데도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는 자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님 어떻게 가만히 계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계속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돕고 계속 이 일을 하셨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하게 돼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앉아있지를 못하게 하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이 영혼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게 하시고 8장 다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8장 지금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여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누가 줘요? 이 모든 것들. 집 누가 줘요? 돈 누가 줘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이는 환경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경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요. 환경은.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실 때는 환경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요. 더 죽겠어. 전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 한계야. 내 한계.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 주셨잖아요. 그 요셉은 이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성품을 다루셔서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아쉬워. 그 광야길을 거의 4년 왔어. 그럼 이제 막 거의 한 달만 정말 잘 버티면 될 텐데 그걸 못 버티고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광야로 가. 그럼 또 다시 시작해서 또 가야 돼. 그러면 10년, 20년, 40년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하나님을 딱 봐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신 거는 네가 떡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떡이 아니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살게 나를 훈련하셨네? 그럼 말씀으로 계속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높이실 텐데 그냥 다 와가지고 넘어져서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온갖 병을 다 앓고 막 병원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 진짜 복. 진짜 복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막 건강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고요.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건강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일터. 그 사람이 가는 그 일터가 행복해. 막 맨날 짜증내고 막 그 뭐하러 일하러 오는지 몰라. 나 그런 사람 보면. 맨날 짜증내. 불평불만이 많아. 일하면서. 어차피 일하는데 왜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불만해. 그냥 감사함으로 그 행복한 일터가 돼버립니다. 근데 일회성 복은 우리 성품이나 속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가 당첨이 됐다거나 막 일확 천금을 막 누렸다거나 그 사람 한 번에 확 운이 온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의 영과는 상관이 없어서 그 평안한 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상적인 복이 와봤자 그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걸 다 가지고도 그 삶에 막 괴로움과 외로움과 막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게 잘났고 잘나가고 막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하냐고.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누리는 복, 우리의 영혼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늘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뭐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냥 혼과 육만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영에 지배받는데 영이 약하면 혼과 육이 막 그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제 성경으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맨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원하는 거, 이 혼이 원하는 거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는데 말씀 읽지 않고 뭐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냥 영은 죽은 상태에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이 영혼을 위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 확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고 지금 뭐 40년, 50년 동안 살았던 그 생각들 다 깨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는 큰 상급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사역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 그냥 오면 무조건 앉혀놓고 성경 읽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죄예요, 죄. 육체의 소욕은 죄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죄. 우리 육체는 죄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소원이 항상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막 그냥 죽으면 썩어져 그냥 흙이 될 그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뭐 조금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놈은 썩어질 것을 뭘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냥 나사버려 어느 순간 그냥 무시해버려 아픈 것도 막 그래서 막 이 그냥 온전히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는 복을 빼앗아 가버려요. 죄짓게 만들어 막 그 가정에 막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부부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부부관계가 깨지면 또 막 재산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음란에는 꼭 이 물질이 따라와요. 그래서 음란한 곳에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은 물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음란에는 물질이 없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그 가정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빨리 캐치를 하면 그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막 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거 영적으로 보고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인생을 막 황폐하게 만들어 이놈 마귀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소욕을 막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막 말씀에 막 파고들고 방언기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시시해져요. 그렇게 좋았던 코미디 프로도 막 너무 시시하고 그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육체적인 것들, 육체가 즐겼던 것들, 막 맨날 나이트클럽 갔던 이런 거 그게 재밌었는데 너무 그게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돼요. 정말 성령에 따라 행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건강하고 강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이 갈망이 막 육체를 따라 죄를 짓고 싶은 이 갈망보다 커져서 건강한 영을 가지고 건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계속 행하게 되면 그거는 뭐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그 끝은. 끝내는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육체를 따라 살면 그 끝은 무조건 망가져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막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막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도 정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택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 부귀영화가 자기의 우상이었다면 그거를 하나님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면 그 세상에 살았던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몇 배로 더 많은 복을.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복은 얼마 안 돼요. 그거 빨리 깨뜨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10배입니다. 10배. 그거를 빨리 영의 눈으로 보시면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 빨리 내려놔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그거에 10배를 더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그걸 쫓고 있어. 너무 미련해 보여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려놔 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영을 쫓아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모든 환경을 여시거든요. 그 환경 가운데서 빨리. 우리 전도사님 지금 잘하고 계셔. 막 화가 이만큼 났대. 막. 근데 잘 참았습니다. 제가 참았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와서 또 간증을 하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지금 잘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건강하고 꾸준한 복, 지속적인 복을 누리려면 건강한 갈망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 건강한 갈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갈망이거든요. 사람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한 갈망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때마다 맨날 그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깊은 샘의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죠. 이 샘은 우물을 말하잖아요. 우물. 그 당시 우물은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유목민들은 그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 양을 먹이려고 키우려고 할 때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양이 먹을 풀도 나지도 않고 물이 없으면은 결국 재산을 불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근거가 우물이에요. 우물. 이 샘.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도 계속 우물을 파고 막 그 이삭의 원수들도 계속 빼앗아 가죠. 막 이삭이 파놓으면 빼앗아 가고 근데 절대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양보했죠. 그 우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재물이나 사업이나 뭐 가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나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직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복, 이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샘이 잠깐 나오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샘이라고 그랬죠. 지금 25절에 창세기 49장 25절 깊은 샘이라고 그랬죠. 깊은 샘,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 계속적으로 파고 파도 계속 나오는 그런 샘,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늘의 복뿐 아니라 깊은 샘의 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막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기면서 기독교와 복을 막 분리시켜. 막 그래서 기독교는 복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 큰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 큰 복이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그 아홉 가지 열매의 축복 있잖아. 성령의 복. 그 복을 누리는 거. 그거. 그 복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의 복. 영원의 복. 이 복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 받는 깊은 샘의 복은 저절로 옵니다. 일단 이 영원의 복, 아홉 가지 성품의 복이 나에게 다 왔잖아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내가 성품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저절로 와요. 이 땅에서 받는 복,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저절로 옵니다. 우리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지금. 그 고생고생 막 진땅하다가 막 고생고생만 하다가 영원히 고행하는 사람들. 막 고행만 해. 막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적으로 막 고행만 하고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 머물고 말아요. 그냥.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는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막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막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속 복에 대한 말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히브리서도 너희가 복이 있게 하리라. 막 계속. 창세기부터 복 얘기하는. 기독교는 복하고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의 순서가 있어요. 복의 순서가. 계속 말하죠. 지금 복의 순서가. 영적이 먼저,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깊은 셈의 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뭔지 알아가면서 잘 모르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막 이런 고통, 고난들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셈의 복이 부어집니다. 우리 연예인교회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셈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수많은 복들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고 요셉을 따라 사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 위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입술의 정결,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정결해야 돼요. 이제 바뀌어야 돼. 저는 예전에 정말 그 욕을 달고 살았거든요. 욕을 그냥. 그리고 사람을 말할 때도 그냥 저 사람 안 했어. 그냥 저 뭐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 이 안에서 그런 욕 같은 게 딱 튕겨져 나가고 그 부정의 말이 들어오면 여기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나에게 맺어지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단순해 보이지만 입술의 정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3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너의 입으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록은 복, 좋은 것인데 복록은 우리의 입의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의 열매로 네가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보시면 참 좋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1일날 1장 보고 못 봤어. 계속 못 봤으면 오늘이 5일 됐어. 그러면 5일날 5장 보면 돼. 3, 4 그거 뛰어넘고 그냥 오늘 5일이니까 5일. 그리고 6장 못 봤어. 6일날 못 봤어. 바빠서. 그러면은 뭐 8일날 이제 좀 보게 됐어. 그러면 8장 보면 되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그날에 맞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9일이죠. 그러면 오늘 9장. 잠언 9장 이렇게 한 장이라도 보시면 그 지혜장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읽는 하루에 네 장 빼고도 따로 이렇게 읽으시면 말씀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워 그 경찰이 오면 어떡해 막 그러면 경찰이 오고 막 그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얼떨결에는 막 나오는 말도 있지만 말을 정말 이렇게 입술의 정결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민수기에도 열두 정탐꾼이 있는데 열 사람은 부정의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됐어. 자기가 말한 대로. 근데 두 사람은 믿음의 말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200명 있다. 1000명은 부정의 말을 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요. 200명만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좁아요. 하늘 문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좁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지켜야 돼. 정말 말을 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저희 붙여놔 여기저기 우리 교회 여기저기 다 붙여놨잖아요. 제가 말을 잘 고치질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제가 막 자꾸 바꿔지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부터 먼저 고치면 벌써 불평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막고 감사합니다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그곳이 감사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말, 입술의 고백이 뭐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평, 부정, 남의 탓을 해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정결함을 지킬 때 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 입술로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입이 열매를 복록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강포, 즉 어려운 일들, 저주들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잠언 말씀 13장 2절에 그런 강포를 겪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또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젖먹이는 것과 태의 복이라고 했죠. 태의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의미했거든요. 힘을. 그래서 고대 시대 사회는 머리수가 곧 힘이었어요. 그래서 젖먹이는 자, 태의 복은 자녀의 복을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영향력, 그 힘의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왜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시대에서는 애가 없고 애가 많이 없으면 저주받아서 애가 없다.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한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자녀들이 나오겠다는 것인데 육체적인 자녀뿐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요셉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선한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자녀들이란 것은 이런 영향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전역에 이렇게 미치게 되고 나중에 이제 7년 풍년과 7년 6년을 통해서 애굽을 넘어서는 그 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나 요셉의 열매가 요셉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렸던 모든 열매들, 요셉이 누렸던 모든 영향력이 요셉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보고.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큰 영향력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외모가 어떻든, 뭐 이런 거랑, 내가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한 가지 조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꼭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이런 요셉에게 주시는 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나, 지금 여러분들 보면 나를 한번 보세요. 그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처지와는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에 많은 복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이유는 요셉에게 주신 그 열매가 아니라 가지의 복이었어요. 가지.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그 가지의 복이었어요. 그 다음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는, 또 샘 곁에 있었어요. 그 영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가지의 복을 주신 것은 열매를 담는 그 과일을 주는 그게 아니라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주셨어.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준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회성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열매를, 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그 성품의 복,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이니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 열매 맺게 하는 이런 성품이, 그 성품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요셉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었던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 그 아홉 가지 열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 이 사람은 항상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이 넘쳐. 희락. 이 사람은 늘 희락이 넘쳐. 막 기쁨이 넘쳐. 웃음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 희락은 하나님 주시는 희락인데 배에서부터 막 희락이 넘쳐요. 저는 웃고 싶지 않은데 배에서부터 막 웃어요. 막 그 희락이 있어. 임재에 들어가면 막 그 희락이 임해. 그 희락이 이 모든 거 다 치유해버리고 그 희락이 배에서부터 막 넘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가요. 희락이 왔을 때. 그래서 희락의 영성이 가장 큰 영성이에요. 그래서 임재할 때 희락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평. 아무리 급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위기가 와도 그냥 평안해. 마음이 요동이 없어. 오래 참음. 화를 잘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항상 온유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잘, 말씀대로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자비. 자비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어려운 사람들을 더 그 사람에게 줄 복보다 더 넘치게 주는 거. 그 자비. 그 사람에게 이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넘어서서 더 주는 그런 자비. 양선, 좋은 일,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충성,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끝까지. 내가 오늘 시켰어, 이거를. 그랬더니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5년 동안 그거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 충성. 절제. 절제도 탁월해서 일을 규모 있게 잘해요. 절제도 있어야 돼. 막 절제가 없어서 그냥 막 산만하게 하면 안 돼. 절제 있게 해야 돼. 내가 만약 사장이라도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직책을 주고 제일 많은 월급을 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제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성품과 저 충성심을 보면 정말 와, 그냥 입에서 절로 나와요. 아, 굉장히 정말 저 사람 충성스럽네. 저 사람은 정말 칭찬할 만하네. 와, 저 사람은 정말 훈련이 잘 됐네. 그럼 뭐든지 막 주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내려보면서. 근데 그냥 뺀질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엔 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 이제 자식도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늙었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 회사를 이제 물려주려고 이제 하는데 뭐 사장이나 이사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동안 보고 정말 어느 것 하나에 또 충성스럽게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가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 회장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딱 보이거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잘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이제 그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쟤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렇게 성품이 딱 맺어진 자는
이렇게 튀어,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못을 넣으면 그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쟤는 이렇게 대접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딱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노예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딱 어느 사람에게든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회장으로 딱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직책이 있는 사람, 막 돈이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 그 사람, 그 회장도 다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장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고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회장님이 자기를 회장으로 그 회사를 물려줬다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부 두 분이었어. 부부가 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부터 완전히 보이는 곳에. 그분이 이제 잘 회사를 하다가 망했는데 말단으로 이제 두 부부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부터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최선을 다하고 내 회사처럼 그렇게 섬겼대.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를 자기가 물려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장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보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처럼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그 평신도에서 평사원에서 그냥 회장 자리로 요셉처럼 이렇게 올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 내면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가지가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철을 따라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을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계속 선포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속사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아멘.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뭐 어떤 사람의 힘, 또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건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 돌아다녀 봐야 아무리 다른 데 기웃거려 봐야 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면 빨대를 하나님께 꽂으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여자한테 꽂겠대. 그러면 그 여자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입술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꽂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하나님께 꽂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요셉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의 그 삶으로 살았어요. 진짜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에이 몰라. 그리고 그냥 에이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그분께 의탁하고 믿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몰라. 그러면서 막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하실 거야. 의탁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내가 안고 서는 것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호흡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꼬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샘 곁에 뿌리 박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 복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때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개만 보시겠어요?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시편 84편 1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 아멘. 또 125편 1편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을 한번 보세요. 그냥 몇 개만 찾아볼게요. 잠언 이렇게 말씀에 이게 다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8장 25절 볼게요.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29장 25절도 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들 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또 풍족하다고 하셨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그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믿음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대로 또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대로 보호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요셉의 축복 중에 하나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선 복을 받아요. 요셉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버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한계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의 한계가 이런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았다. 그냥 그 사람은 그 한계밖에 안 돼. 그거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한계가 다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는 아마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일단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방이었어. 그것도 큰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접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 상황을 보면 또 어디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와 있었어요? 노예로 와 있었고 또 종으로 막 팔려왔죠. 이런 사람이 무슨 수로 총리가 되겠어요? 근데 무슨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될 어떤 조건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건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담은 노예.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는 그 노예 이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라는 담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딱 한정지어 버리는 그 담이 있잖아. 넌 노예야. 더 이상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냥 그 다음에는 감옥. 이 감옥의 담은 엄청 두꺼워요. 실제로 물리적인 담이에요. 담 두꺼워 막. 노예는 신분의 담이었지만 감옥은 실제로 그 물리적인 담이었어요. 그 작은 공간 한 평만한 그 작은 거 한 평만한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한정지어진 그곳에서 넘어설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담들이 있었어요. 인생은 요셉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담이 있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한정지어 버리는 담들이 있습니다. 뭐 여자이니까 또 뭐 학벌이 안 돼서 또 뭐 건강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그런 담이 있어. 뭔가 물질 때문에 오는 그런 한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그 담을 못 넘어요. 우리도 그 담을 넘지 못했으면은 이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물질의 담을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물질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담을 넘어버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은 담장을 넘는 축복, 한계를 넘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계속 담장 안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계속 담장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담장 안에 가둬두려고 했던 그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원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담장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게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쓰셔야 돼. 요셉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네. 이게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알아. 봐. 오늘날도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가두는 수많은 담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담장 때문에 답답하고 좌절되고 이럴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았던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살 때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담장을 넘는 축복,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특별 헌금 찬양하고